인공지능 3.0 듀얼베인 실내기 설치 동영상 승강 그릴 판넬. 본 동영상은 LG전자 에어컨 시공 교육용 동영상으로 LG전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행위를 금하며 상업적 판매 행위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승강 키트 및 승강 그릴 프론트 판넬 부착 방법입니다. 프론트 판넬의 포장 박스를 제거하고 승강 키트, 설치용 액세서리, 취급 설명서 등 구성품을 확인합니다. 프론트 판넬의 비닐을 제거하고 강제로 베인을 열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강제로 베인을 당기면 안 됩니다. 전면 그릴을 분리합니다. 프론트 판넬의 1번 베인이 컨트롤 박스 쪽을 향하게 하여 고정용 거리 양측 2개소를 실내기 본체의 거리부에 안착합니다. 프론트 판넬 모서리 커버 4개소를 분리합니다. 프론트 판넬 거리부 4개소에 고정 나사를 완전히 체결하고 모서리 커버를 닫아주세요. 나사 체결부 2개소를 풀고 컨트롤 박스 커버를 열어주세요. 비닐을 제거하고 승강 키트의 각부 명칭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터미널 블록 방향으로 승강 키트 전원선이 나올 수 있도록 배치하고 키트의 거리부 안쪽에 정확하게 삽입합니다. 승강 키트 2개소에 나사를 체결하여 고정하고 승강 키트 간에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선을 오리피스 거리부에 빠지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판넬 연결 전선 커넥터 1과 2의 2개소를 판넬의 연결 커넥터에 체결하고 판넬과 실내기 틈 사이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밀어넣습니다. 결선도를 참조하고 승강 키트 전원 커넥터 흰색 2P 및 승강 키트의 PCB 통신 커넥터 10P 프론트 판넬의 베인 모터 검은색, 흰색 10핀, 디스플레이 9핀 와이파이 파란색 4핀 커넥터를 실내기 PCB에 연결합니다. 연결 커넥터 전선들을 클램프에 고정하고 컨트롤 박스 커버를 닫고 2개소의 나사를 체결합니다. 승강 키트의 와이어를 풀고 와이어 고정용 브라켓을 프론트 판넬 4개소에 각각 두 개의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합니다. 프론트 판넬 전면 그릴의 필터를 분리합니다. 컨트롤 박스의 위치와 승강 키트 와이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전면 그릴의 와이어 연결부 홈에 맞추어 와이어를 넣은 후 와이어 간 고리를 연결하고 수평을 맞추고 전면 그릴에 필터를 장착합니다. 제품의 전원을 인가하고 리모컨을 이용하여 승강 그릴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합니다. 상세 내용은 매뉴얼을 참조하세요.